그러면 우리 이제 보상 내용을 알았기 때문에 산재 보상 청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또 학습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필요한 서류는 간단하게 이겁니다. 사망을 했을 경우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부검, 결과서. 혹시 사망진단서와 사체검안서의 차이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사망진단서는 병원에서 치료 중에 사망했을 경우 발급받는 것이고요. 사체검안서는 의료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사망했을 때 사체검안이니 사체를 검안해서 쓰는 일종의 사망진단서입니다. 그리고 부검 결과서는 유족이나 경찰 측에서 형사사건과 연루되어 있거나 아니면 유족이 신청했을 경우 국과수에서 진행하는 뭐 부검을 통해서 결과가 나오는 것이고요. 여기서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우리나라 유교 사상이 뿌리 박혀 있는 사회 풍습상 부검을 잘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우리나라 인구의 거의 70, 80%가 노동자로 뭐 일을 하고 있는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는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쓰러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사업장에서 쓰러지는 경우는 빨리 발견되고 주위에 사람이 있기 때문에 병원으로 이송되면 뭐 생존해 있을 가능성이 많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혼자 있을 때 많이 쓰러지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오랜 기간, 시간이 지난 후에 발견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가족이 보고 그냥 뭐 바로 사체검안인을 불러서 사체검안을 하고 장례식장으로 이송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가만히 장례를 치르고 나서 생각해보니 아 이거 업무상 질병으로 쓰러지신 것 같다라고 해서 산재 신청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또 많고요. 실제로. 그래서 자체검안서를 산재 신청할 때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자체검안서에는 사임 미상, 불상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뚜렷한 사망 원인이 나와 있지 않고 사망 진단이 나와 있지 않으면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산재로 잘 인정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여기 계신 분들에게 상담이 들어오는 경우 집에서 쓰러지셨나 이런 거 오늘 내용을 들었기 때문에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았냐 자체검안서를 발급받았냐 여쭤보시고요. 혹시 주위에서 또 일하는 걸 보셨기 때문에 뭐 과로나 화학물질 다른 업무 환경 때문에 쓰러졌다라고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산재 신청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 단 자체검안서상에 불상 미상으로 적혀 있으면 나중에 산재 신청을 받을 때는 좀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가족들과 상의 후에 부검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산재 문제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일반 사보험 문제에서도 많이 적용이 되거든요. 사임 미상일 경우에 우리 뭐 급성심근경색 진단비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지급을 받지 못합니다. 미상이기 때문에. 이것도 뭐 보험사와 법적 다툼이 필요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지급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 금액도 무시 못하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를 비춰봤을 때 산재 신청과 일반 보험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돌아가신 분에게는 죄송한 일이지만 살아있는 유족들을 위해서는 부검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한번 조언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평소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건강검진 결과 내역과 요양급여 수진 내역이 필요하고요. 경찰에 혹시나 신고했다면 사건 사고 발생 증명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119에 신고했다면 구급활동 일지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보험급여를 받을 분의 수급권 관련 자료, 뭐 주민등록 등초본, 혼인관계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하고 그 다음 계좌,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계좌 사본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업주와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면 합의서 또는 합의금 내역이 필요한데요. 이것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해져 있는 보험급여는 이중보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혹시나 보험금을 수령했다고 하면 그 부분은 공제를 하고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자료도 요구를 하고요. 보험금 수령 내역, 일반 사보험에 대한 보험금 수령 내역도 요구를 하긴 하는데 이 경우는 내가 일반 사기업에 보험금을 납부를 하고 다쳤을 경우를 대비해서 보험금을 납입하고 다쳤을 경우에 보험금을 타먹는 경우이기 때문에 산재보험과 성격이 많이 달라서 경합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중보상과 연관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신청서 작성 방법인데요. 이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최초 요양 신청인 경우에는 제해자의 인적 사항과 재발생 경위에 대해서만 적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산재 신청을 하는 신청인의 성명과 날인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받은 소견서가 필요하고요.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 병원 가면 일반 진단서는 자주 끊으시잖아요. 일반 진단서 끊어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별개의 소견서 양식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해놓은 소견서이기 때문에 꼭 이 소견서를 받아야 산재신청을 받아줍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의료기관의 의사 면허 번호와 의사의 날인 그리고 의료기관의 직인을 찍게끔 되어 있는데 여기까지 절차를 다 맞춰야 산재신청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신청서 앞면에 보면 사업주의 날인을 받게끔 되어 있는데요. 사업주의 날인이 없어도 사실상 산재신청은 가능해요. 단, 사업주 날인 거부 사유서라는 걸 공단에서 요구를 합니다. 어떤 사유에서 이렇게 날인을 거부했는지. 그렇게 되면 일주일 정도 시간이 더 걸리거든요. 산재 그 결정 나는 데까지. 이러한 행정적인, 이거 사실 신청 이거 안 찍어도 신청이 가능한데 왜 굳이 받아야 되냐, 이런 것이 양식이 왜 만들어 놓냐 라는 논란이 불거져서 내년부터는 이거 자체를 없애버렸어요. 날인을 안 받고 그냥 신청이 원하면 바로 신청을 할 수 있게끔 제도가 개선됐습니다. 두 번째가 유족급여 및 장의비 신청서인데요. 이것은 일반 최초 요양 신청과 다르게 소견서를 받으실 필요는 없고요. 우리가 사망진단서 제출한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정확한 사인이 나와 있기 때문에 따로 소견서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해자의 인적사항 그리고 신청인의 성명과 날인 그리고 수급권자, 생계를 같이 했던 유족의 이름과 인적사항을 적어서 제출을 하면 됩니다. 제출 기간은요, 사업장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이 원칙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건설업인 경우에는 건설 현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하시면 되고, 최초 유족 급여 신청 후에 또 뭐 다른 신청을 하게 될 경우에는 해당 병원, 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 방법은 우편으로 접수를 하셔도 되고요. 팩스로 접수를 하셔도 되고 직접 방문해서 신청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전혀 모르겠다. 내가 어디 지사에 가서 신청을 해야 되고 어느 지사에 팩스를 넣어야 되는지 모르겠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도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 특히 간단하게 일을 하다가 다치신 분들 있잖아요. 업무상 사고로 이제 산재 신청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병원 원무과 산재 담당자를 찾아가세요. 이분들이 온라인으로 다 신청해 주십니다. 단 업무상 질병이나 복잡한 업무 기인성과 상당 인과관계를 고려해야 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병원 원무과를 찾아가서 산재 신청을 하면 상당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이 잘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는 전문가나 아니면 주변에 많은 지식을 알고 있으신 분에게 조언을 구한 뒤에 신청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최초 요양 사건은 일반 뭐 주임, 대리, 과장급들이 사건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고요. 유족급여나 장의비 사건은 공단에 있는 차장, 부장급 직원분들이 담당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재조사가 이루어지고 결정까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 또한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의 경우에 따라서 조금 절차 차이가 있는데요. 이것 또한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상 사고는요. 그 공단, 우리 내가 신청서를 제출한 공단 지사에서 자체적으로 결정을 할 수 있어요. 사고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잖아요. 어디에 부딪히든 넘어지든 부러지든 절단이 되든 눈에 보이는 사고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해당 지사에서 결정을 할 수 있지만 업무상 질병은
의학적인 판단도 요구가 되고 법률적인 판단도 요구되기 때문에 좀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판단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업무상 사고와 달리 각 지역별로 업무상 질병 판정 위원회라는 걸 설치해 놓고 거기에서 6명의 위원,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총 7명의 위원이 업무상 질병에 대해서 결정을 합니다. 요양 신청서가 접수되면 의학적 뭐 진단을 확인을 하고요. 재해 상황하고 격리에 대해서 또 조사, 업무상 부담 요인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자문위의 소견을 또 받습니다. 공단 내부에. 그리고 업무상 질병 판정 위원회에 심의 의뢰를 하고 심의 의뢰에 따라서 업무상 재해 여부, 인정 불인정 여부가 판단이 됩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진단서에 뭐 이상한 상병을 의사가 적어서 제출하는 경우가 많은데 해당되지 않는 질병인 그 산재법에 정해놓은 인정 기준에 정해놓은 질병이 아닌 경우에는 반려 처분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아 이거 좀 애매하다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산재법을 찾아보시거나 전문가에게 한 번만 더 조언을 구하시는 작업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산재 신청은요, 최초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1차적으로 신청을 할 수 있는데 1차적으로 불승인 처분이 났다. 그럼 바로 행정소송으로 진행을 해야 되냐? 소송으로 가게 되면 최소 1년에서 2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의자들의 신속한 보상 처리를 위해서 행정기관 내에 심사청구 제도라는 걸 두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그 심사제도입니다. 근로복지공단 본부 산하에 있는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이의 제기를 한번 할 수 있고요. 거기서도 불승인 처분을 받았다고 하면 고용노동부 산하에 있는 재심사위원회를 통해서 한번 더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불승인 처분이 나면 근로복지공단의 위법한 처분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셔야 됩니다. 이것 또한 업무상 사고와 질병의 경우로 좀 나뉠 수 있는데요. 업무상 사고일 경우에는 1차에서 불승인 처분을 받으면 심사 청구를 무조건 거쳐야 되고요. 거친 후에 재심사 청구가 가능하고요. 업무상 질병인 경우에는 우리가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에서 보다 전문적인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심사 청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재심사 청구로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재심사 청구 그리고 행정소송으로 갈수록 판단 범위가 넓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근로복지공단, 심사청구까지가 근로복지공단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근로복지공단의 판단 근거는 본인 근로복지공단에서 만든 행정지침에 따라서 판단을 할 수밖에 없고요. 노동부나 행정소속은 판례, 여러 가지 판례도 과거에 있었던 판결례 같은 것도 참작이 되기 때문에 좀 더 판단 범위가 넓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차에서 불승인 처분이 나면 바로 행정소송으로 진행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좀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살펴볼게요. 심의 대상은 질병의 업무상 인과관계 여부를 판단하고요.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에서 판단하지 않는 것이 진폐증,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중독증, 급성 중독 증상 등이 있는데 이것은 별도의 기관인 폐질환연구소에서 판단을 하고요.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총 6명입니다. 여기서 위원장을 포함하면 7명이고요. 이 총 6명의 위원장을 제외한 총 6명의 위원이 다수결로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단합니다. 구성은 법률 전문가 1인, 그리고 전문의 2명, 그리고 작업환경의학과 교수 2명, 그리고 1명은 행정 전문가나 아니면 뭐 경총 추천 법률 전문 위원이 들어옵니다. 이 6명이 다수결로 판단을 하고 승인 불승인 여부를 결정하고요. 공단 지사에서 조사를 한 내용을 조사 보고서로 형태로 받게 됩니다. 그 보고서를 뭐 일주일 전쯤에 해당 개최일에 참석할 위원들에게 통보가 되고요. 그 심의안을 검토한 이후에 심의 회의가 열립니다. 심의 회의가 열리기
한 3일에서 5일 전에 해당 제1자와 대리인에게 통보가 옵니다. 신문회의 장소에 참석해서 변론할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근데 3분에서 5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TV에서 보는 뭐 형사소송 같은 거 보면 판사님 이의 있습니다. 뭐 있습니다. 뭐 증인 출석시키겠습니다. 이런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참석할 수 있는 것은 제1자 본인, 유족, 그리고 직계 가족밖에 없습니다. 동료분들이 아무리 참석해서 도와주려고 해도 참석이 불가능한 게 현실이고요. 얼마나 할 말이 많겠어요. 조사 과정에서 조사도 몇번 이루어지지 않는데 마지막 변론기에서 하고 싶은 말이 굉장히 많을 텐데 변론 기회를 그렇게 많이 주지 않는 거에 대해서 항상 노동계에서 비판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질병판정위원회에 조사 보고서 심의 의뢰서가 접수가 되면 20일 이내에 심의 회의가 개최되어야 하고 필요에 의해서 조금 더 연장이 가능하고요.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는 전국적으로 서울, 경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총 6개의 질병판정위원회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특히 서울 지역은 서울 지역에 있는 사업장 소재지 노동자들의 질병, 강원도 지역의 노동자들의 질병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울 질병판정위원회에서만 심의하는 대상 질병이 있는데요. 정신건강과 우울증이나 여러 가지 정신질환에 대해서는 서울 질병판정위원회에서만 심의를 하고요. 산부인과적 문제, 안과적 문제, 직업성 암적 문제까지 여기서 서울질병판정위원회에서만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치료를 하다 보면 요양기관이 좀더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산재 신청을 최초하게 되면 요양기관이 딱 정해져요. 몇 개월, 뭐 입원 며칠, 그리고 요양 며칠 이렇게 딱 정해놓은 경우가 많은데 추가적으로 상태가 뭐 좋아지지 않거나 나빠질 기미가 있다고 하면 요양기간 연장이 필요한데 이 또한 가능합니다. 이거는 진료계획서 신청을 하면 되고요. 산재 신청을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한 의료기관에서만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혹시 내가 치료를 받고 있는 의료기관에서 내가 치과 쪽에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했을 경우 치과가 없어요. 그럼 다른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원칙과 좀 어긋나는 부분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 외애적인 부분, 제외자의 건강 상태를 뭐 호전되게 할수 있는 취지로 인해서 병행 진료라는 것도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장과 거주지가 상당히 먼 사람, 먼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요. 보통 급하게 쓰러지거나 다치게 되면 사업장 근처의 병원으로 가게 되고, 거기서 좀 상당 기간 요양을 하게 돼 급한 상태가 조금이라도 호전될 때까지 그쪽에 있는 경우가 많은데 나중에 어느 정도 호전이 되면 본인 거주지 근처로 옮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전원 요양 치료 제도까지 두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거주지와 가까운 의료기관에 병원을 옮길 수 있는 제도까지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시간은 워밍업으로 산재보험 제도의 뭐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실제 우리가 보험급여를 청구하고 받을 때 어느 정도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의 인정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어떤 상황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이 되는 건지, 어떤 상황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이 되고 업무상 사고로 인정되지 않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 근거를 한번 학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